안녕하세요, 드림지개차입니다. 이제 지옥 주간의 그네 번의 사고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돼갖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은 약간 비수기라고 할수 있죠. 뭐 일단 현장이 다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게차 자체도 일이 많이 줄고 화물차든지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장마철에도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죠. 그 대신 이제 가끔 그 진창에 차가 빠졌다고 지게차 호출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생겨요. 지금 이제 탱크를 하차로 왔는데 상당히 크죠. 5.5톤 화물차에 두 개밖에 안 실리죠. 지금 차를 갖다가 돌려서 나올 거예요. 이건 딱 봐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만 뜨면은 끝나는 일이죠. 일단 탱크가 그 팔레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내려져 있는 거는 크레인으로 하차를 하셨어요. 자, 이제 화물차가 도착했고 이제 발을 풀고 계시죠? 일단 여기서 떠서 화물차 빼주면 내려놓기로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이렇게 큰 부피가 크고 좀 묵직한 물건을 내리면은 좀 지게차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게 오히려 더 간단하죠. 지게차 일할 때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스트레스라 그래갖고 나쁜 게 아니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발 꽂을 때인데 발두 번만 꽂으면 작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팔레트나 엘리베이터 자재나 이런 것 같으면 발을 많이 여러 번 꽂아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이 두 번만 잘 꽂아주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간단한 일이면서도 일한 것 같죠? 자, 이제 반은 다 풀렀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간단한 작업도 꼭 살펴봐야 될게 있죠. 저게 이제 원형 탱크 아닙니까? 그 발을 뜰때 둥글게 돼 있는 거는 굴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생각대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구멍에 놓고 뜨면 될 것인가? 요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작업이 잘될 것인가 아닌가도 확인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확인한 결과 하나는 그 밑에 지지해 놓은 그 받침대가 부러져갖고 지게차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앞에 거 하나만 뜨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바로 크레인에서 바로 하차를 하도록 했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왼쪽 거는 그 고인목이 정상적인데 오른쪽 거는 이제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왼쪽 거만 지게차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일수록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돼요, 항상. 간단하다 그래갖고 발 무조건 꽂았다가 이제 탱크가 굴러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합니다, 부피가 큰 짐은요. 뭐, 동영상에는 쬐끔해 보이는 짐이지만, 화물차에 실려 있는 거면 가늠할 수 있겠죠? 딱두개 실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일단은 앞에 거뜰수 있는 거, 지게차가 쓴 일을 하고, 나머지 크레인이 한 작업은 또 크레인이 하면 되겠죠? 이거는 떠서 저 앞에다 이제 내려놓으면 됩니다. 화물차가 빼놓고 나면은 일주일간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꿀 작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만 뜨면 되는 꿀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거 하차 전에 저 앞에 이제 병원에 가서 장비 한대 하차하고 왔습니다. 그 장비 4.5톤 한대 싣고 오면 꽤 여러 팔레트가 되죠. 하차해 놓고 와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 내려놓기만 하면 끝인데 저기다 내려놓으면 이제 저거 내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놓지 말고 이제 다른 곳에 놔달라고 하죠. 이게 지금 캠의 위치에서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에서 어떤 분이 신호를 해주다시피 거기가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저한테서는. 완전히 시야가 가린 상태예요, 현재 상태는요. 이런 거 들고 갈 때는 전진을 해서는 안 되고 후진을 해야 되죠.
만약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요. 지금 이 탱크는 다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게차로 세울 게 아니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세워서 옥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짜 세우기 좋은 위치 하차를 해주면은 지게차 임무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평상시에 작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열심히 작업해갖고 동영상 좋은 영상 올라오면 또 영상 또 편집해서 또 일상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이제 쉬운 일만 하는 거 보다 보면은 누구나 나도 이제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주고 그러시는데 물론 쉬운 일도 있지만 지난주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사고 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신문에 안 나고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게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 사고 나면은 아주 힘이 들어지죠. 사고 하나마다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무실 또는 창고나 공장에서 하는 거 자가용 지게차랑은 또 틀려요. 우리는 가서 사고 나면은 곧 돈입니다. 그럼 돈 벌러 갔다가 오히려 돈을 까먹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 동영상 보고 너무 지게차를 쉽게 생각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죠. 저는 항상 그 초심,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잠깐 방심만 하면은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위에 캠을 띄기 위해서 한쪽에 잠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그 비가 오게 되면은 더 이제 안전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